지금 손님이 옷을 하나 가져 오셨습니다. 옷이 굉장히 커요. 품도 크고 이렇게 통이 굉장히 큽니다.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팔도 굉장히 크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을 팔부 소매를 해달라 그래요. 이 카옷을 없애고. 이 진동이 굉장히 길죠. 지금 15는 되겠어요. 여기까지 올릴 겁니다. 진동을 올리고 진동을 한 12 정도. 진동을 12 정도 하고 여기서 올려서 소매 통도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반 나그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매를 띄어가지고 어깨선을 만들어서 어깨선과 암홀선을 만들어서 진동을 재단할 때 이만큼 올려서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맞출 겁니다. 이 소매 이거 이제 다 떼어낼 거고요. 카우스도 떼어낼 거고요. 기장은 그대로 가고 품하고 앞품, 어깨, 뒷품 이것만 지금 수정할 겁니다. 이런 과정 이 정도 되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만 하면은 손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꼬매면은 바늘장이 나서 벌어지고 안 돼요. 이쪽에서 안에서 밖으로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엮어주면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손바느질로 해놓으면은 미싱보다도 훨씬 더 실루엣이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 재단하는 것만 아시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재단하면서 만드는 것까지 영상으로 이 부분만 올릴까요? 다른 데는 뭐 올릴 필요도 없는데 워낙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참작이 될 거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동이 관건이죠. 지금 여기 보면 4cm 정도 이쪽에 밑에는 지금 줄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 4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뒷품, 어깨, 앞품 해서 소매는 7부 소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소매장은 18반 정도, 소매 기장이 18반 정도로 만들 거예요. 얘를 이 정도는 집에서도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미싱이 아니고 특정 미싱이 아니고 이건 손으로 다 해도 되니까요. 재단하는 방법만 알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손바느질이 훨씬 더 미싱으로 박는 것보다 잘 나옵니다. 실루엣이. 작업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접어놨잖아요. 이만큼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소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소매 기장을, 총 기장을 재놨기 때문에 이거 빼겠습니다. 빼고 이 부분은 놔둬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품은 2인치 정도 줄이네요. 아까는 2인치 안 되는 것 같았더니 보니까 2인치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맞춰서 재단하는데 재단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뜯어가지고 이걸 뒤집어서 뜯어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뜯는데요. 지금 품도 줄여야 되지만은 몸판에서 이렇게 재단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우라도 여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올라가는 양만큼 여기서 이렇게 뜯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판도 그렇게 재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광목은 다 뜯어낼 겁니다. 무겁기만 하고 이게. 옛날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는 몰라도. 이건 뭐 통풍이 잘 되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붕 떠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싹 뜯어내겠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가 지금 재봉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왁기선입니다. 이게 왁기선인데, 왁기에서 1인치를 줄이니까, 박을 시접 빼놓고, 이 정도 줄이면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일자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그 재단할 때 진동 올리려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반드시 이렇게 올립니다. 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암을 잘 대고 재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칼질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떼어내고 암을 재단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소매에서 진동을 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살린 상태에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암홀이 얼마나 나오나? 암홀이 13. 13 정도 나오죠, 암홀이? 근데 이놈을 폈을 때, 지금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박아서 이 암홀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2 정도 나올 겁니다. 12. 12 정도 나오니까 한 1인치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진동이 올라왔다는 거죠.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올린 겁니다. 12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장 소매처럼 할 거고요. 앞품, 뒤품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가고, 이 박을 때 암홀만 지금 제가 손을 봐주겠습니다. 암홀이 지금 이게 앞판이죠? 앞판인데, 봤을 때, 거의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도 되겠죠. 조금만 이제 박을 때 이거 돌려서 좀 박아주면 되고요. 뭐 뒤품 한번 봐볼까요? 뒤에 암홀. 그럼 보면은 거의 곡선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카메라에 잘 비추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앞판인데 앞판 암홀은 지금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앞판이니까. 이렇게 박힌 건데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2cm로 여기 박았을 때 5mm 조금 더 쳐야 되나요? 박아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판인데 뒤판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너무 지금 여기 파졌어요. 그죠? 여기 요것은 여기 박아가지고 이걸 잘라보면 됩니다. 같이 박아가지고 앞판하고 뒤판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와키 쪽에를 테이프를 처리해가지고 받겠습니다. 테이프 처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받고 나서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암홀 테이프를 이렇게 이 암홀 테이프를 이렇게 쭉 쳤습니다. 쭉 쳐가지고 여기를 와키를 박았죠. 늘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되죠. 지금 원래 암홀이 여기잖아요, 지금. 진동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프를 치면서 너무 늘어나도 안 되고요. 줄어들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아이롱을 한번 다려줍니다. 스팀은 절대 주면 안 되고요. 테이프가 붙을 수 있게끔 이만큼만 줍니다. 이만큼.
지금 저는 이제 미싱에서 이렇게 박아왔잖아요. 이걸 미싱에서 박은 것을 손바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깨끗합니다. 이렇게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당겨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모르겠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죠. 팔라서 이거 보면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거 너무 듬성듬성 지금 저희 집사람이 해놓은 거고요. 한 2mm 간격으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미싱으로 박은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전혀 박은 자국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할 때는 이 테이프 안 쳐도 됩니다. 손으로 할 때는. 그러면은 이 밍크도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으로 여기서 이렇게 꼬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꼬매고,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매면은 소매도 딱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집에서 미싱이 없어도 손바느질로만 해서도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밍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패드를 넣지 않으려고 지금 들이박았습니다. 한 1cm씩 해가지고 접어서 박아서 2cm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지금 암홀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접었을 때. 지금 뒷판이 더 크죠? 암홀이. 반인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아까는 13이었는데 12밖에, 12도 안 됩니다. 11 반 정도. 11 4분의 3. 보면 11 4분의 3 정도. 그러면 이제 소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몸판은 일단 이제 제껴놓고요. 소매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매 재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샤링이 잡혔고, 이거는 샤링이 안 잡혔잖아요. 칼로 찔 때게 샤링이 잡힌 쪽에다가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칼로 쭉 찢으면은 샤링이 잡힌 것이 펴지면서 쭉 다려주겠습니다. 습기도 좀 나가고, 습기를 잔뜩 머물고 있어서, 이게 뻣뻣한 데다가 쭈글쭈글 합니다. 한번 싹 다려줍니다. 스팀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쫙 펴지죠, 이렇게. 습기가 지금 수분이 달아나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예, 가죽이 딱 다려지는 겁니다. 집에서 한다면은 열을 아주 다리미 열을 약하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이 다리미 열이 강하면은 이게 녹아붑니다. 접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쪽을 앞판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파츠 났을 때 이것도 똑같네요. 재단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거 밑에가 맞아야 되겠죠. 이거 밑에가 맞아야 되고 밑에를 이렇게 일단 맞춰서 이렇게 핀으로 눌러놓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거 한 중앙이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재단할 거예요. 근데 기장이 18반인데, 저부터 간다 그래도 18반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소매장이, 8부 소매에도 18반을 해서 하면은 지금 12. 이 정도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12. 여기죠, 여기.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12. 아까 아무 12였거든요. 이 정도에서 지금 끝나야 되겠죠? 진동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은 신동이 지금 8인치 반에 너무 길어서 옷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더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기장이 짧아져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모대도 한 6인치 반 7인치면은 남자 양복 6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털이 있으니까 한 6인치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접 주고 이렇게 시접 1cm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손에 산이 이 정도 여기 있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소매를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짧아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소매 기장을 한 1인치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 1인치 정도 여기까지 오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게 3등분을 하면 됩니다. 3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을 여유를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여유가 많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요. 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놔야 저쪽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역시 해놔야 예.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판이니까 뒤판 쪽에 어디입니까 이거? 여기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빼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굉장히 높군요. 여기,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러면 기장에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망대하겠습니다. 기장이 18만이 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잡아야 되네. 뒷판 이게 이제 중심선이니까요. 뒷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앞판.
지금 위선 계단은 그죠? 이건 아니고요. 이거 땅입니다. 이거 땅이고요. 그러면 12가 나오나요, 지금 여기 중앙선에서? 흥분하지 않아요, 12. 12. 그래서 요 정도 선이면 어깨선이 아주 편하게 8인치 지금 반인데요. 8인치 반이면 충분하니 시접 빼고도 8인치만 돼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대끼선으로, 대끼란 말은 이제 그 알패턴이라 그래서 기본 시접 안 주고 한 것을 대끼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의 6인치 반이 넘네요. 6인치입니다. 6인치 반이 13이잖아요. 3인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그냥 이거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선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저쪽은 이쪽하고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 빨간 선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이 빨간 선. 이건 기본 패턴에 어떤 옷이든지 기본 패턴 뭐 잠바고 뭐이고 이런 거 기본 대충 잘라도 됩니다. 빨간 생기죠. 지금 소매 기장이 짧아서요. 이거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매가 열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테이프를 다 쳤잖아요. 지금 늘어나니까. 테이프를 다 쳤는데 여기 치면서는 좀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쁘게 달리라고. 양복 소매처럼 여성 그 정장처럼 정장 소매처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여기를 받고 안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매를 달기 전에 한번 몸판에다 한번 달아보고 그러고 나서 소매를 달 겁니다. 지금 암홀에 맞춰서 소매를 만들었고요. 지금 소매를 보면은 몸판하고 이렇게 한번 대보겠습니다. 맞죠? 이것이 샤링을 잡았던 거고요. 여기를 박아가지고 이제 몸판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소매를 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매를 박아 넘기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계단 밑에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박아 넘긴 데가 이렇게 좀 많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빼줘야 됩니다, 송곳으로. 솔질은 안 빠져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송곳으로 이렇게. 소매를 일단 집어봤고요. 집었는데 소매 산을 맞췄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 이렇게 보면은 약간 뒤로 돌아간 듯하지만 정상입니다. 소매가 아주 이쁘게 달릴 것 같아요. 지금 8부 소매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상이죠. 반듯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매가 떨어져야 됩니다. 소매가 이렇게 간다든가 그러면은 소매산을 뒤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간다면 소매산을 앞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앙선하고 이걸 와키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와키선하고 여기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옷을 입었을 때 반대편이 딱 떨어지는 거죠. 이 소매는 아주 잘 달릴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소매를 저쪽에서 핀으로 이렇게 찔러봤습니다. 잘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다르면 된다.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박으면 돼요. 박을 때는 항상 별로 신경 안 쓰고 박는데 이 라인, 돌아가는 라인을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집어넣고요. 집에서 하는 사람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라하고 다 박았고요. 지금 여기하고 어깨선하고 묶어줬고요. 뒤집어서 떠주기만 하면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완성했고요. 지금 소매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죠? 소매를 떠줘야 되니까요. 소매도 뜨고 밑단도 떼야 되니까요. 소매의 기장을 지금 제가 길게 재단을 해서 이게 맞춰서 잘라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건데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인치 정도 남겨두고 어차피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반인치 정도만 남겨서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떠져 있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뜨면 됩니다. 있으니까 접어진 대로 그냥 뜨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만 없애주고요. 그리고 핀으로 한번 꼽아주면은 뜨기가 좋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음 작업 들어가면서 또 찍겠습니다, 제가.